지켜보고 있어? 우리 클리니커 왔지? 아침에 마켓컬리에서 우리 클리니 간식 주문한 게 도착을 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고구마 칩스. 주말에 다 떨어져가지고 부랴부랴 얼른 시켰어요.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이. 그리고 제 것도 하나 시켜봤습니다. 대구 막창. 친구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하나 시켜봤어요. 이거 누나 거야. 이게 네 거잖아. 우리 크림이 이거 먹을 거야? 고구마칩 먹을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비예보가 있어서 지금 밥 먹기 전에 크림이랑 산책 먼저 후딱 나왔습니다. 크림아, 후딱 하고 들어가야 된다. 비 떨어지기 전에. 아, 다시 해? 오, 그러게? 좀 밝아졌다. 오, 엄청 예쁘네. 왜 이렇게 알록달록해? 오늘 아점은 고기 파티입니다. 진짜 맛있는 고기들로만 샀어요. 이거는 목살은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배달의 민족 비마트에서 파는 목살 1500g. 그리고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마트 새벽 배송에서 파는 건데 비싸긴 한데 진짜 맛있어요. 완전 쫄깃쫄깃. 요것도 2kg 4개 준비했습니다. 4개. 그리고 언니가 맛있는 밑반찬까지 해줬어요. 짜자잔. 오늘 미나리까지 제대로죠? 완전 지금 너무 설레고 있어요. 이게 얼마 만에 집에서 고기 파티인가. 이사 오고서 처음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크리밍도 빠질 수 없지요. 크림 같이 먹자. 처음에는 목살로 시작합니다. 지글지글 소리 너무 듣기 좋다. 이제 다 익은 것 같지 않아 언니? 응. 빨리 이거 놓고 새로운 걸 놔야 돼. 와, 너무 맛있다. 어, 너무 맛있어 진짜. 장난 아니야. 언니 미쳤는데? 짠! 훗 고기네. 벌써 치아가 뿌옇지만 이 정도 마시면. 야, 먹고 나서 걱정하는 거야. 아, 그런 거네. 아, 근데 너무 맛있어. 그때 생마늘 먹어도 될까? 오늘은 양해해줄게. 너무 맛있네. 와. 어제 흡수한 근육을 단백질로 그럼 그럼 달래주는 그런 느낌? 남이섬에 여파가 있었는데. 어, 너무 맛있네. 아, 마늘 구워야 되는데. 아, 좀 더 많이 시킬 거 그랬나? 생마늘이 너무 맛있네. 육즙이 있지? 그쵸? 너무 맛있어. 진짜 제가 먹은 목살 중에 1등이야. 1등. 마늘 안 매워? 알싸해. 잘 익었어. 와, 살이 쩐다. 와, 소리.
양이 딱 좋았어. 이 정도 먹고 이제 삼겹살로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1.5kg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생각보다. 자고 있어요. 사실 이게 클래식이거든. 밥에다가 고기에다가 마늘에 쌈장. 오늘 날씨가 흐려서 얘도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아닐 땐 맛있다고? 그건 아닌데 더 맛있지. 언니 목살 마지막이야. 인사해. 즐겨주자 마지막을. 밀떡백이 프라이팬에서 바로 먹는 맛이 또 있다고. 아 뜨거. 근데 난 진짜 그때 우리가 이 목살하고 그때 삼겹살하고 같이 먹었잖아. 근데 이게 더 맛있다고 그랬잖아. 삼겹살보다. 응? 기름장을 푹 찍어서 목살을 싸서 먹어도 진짜 맛있다. 15분만에 이렇게 올게. 15분만 더 올려도 돼. 내가 너무 시간이 있어. 찍는 거 있다고. 근데 진짜 맛있네요. 우리 옆에 그럼 운동을 하고 막. 나 지금 계속 기름장 찍어 먹고 있어. 그렇지? 맛있지? 응. 목살은 이렇게 먹고 이제 삼겹살은 이것저것 같이 굽고 이런 재미가 있어. 응. 맞아 맞아. 콩나물도 같이 굽고. 두 번째는 제주돼지! 이야!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은 역시 콩나물하고 파채하고 같이 구워서 먹어줘야 제일 맛있죠.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고기가 더 맛있는 이유는 우리 세척기가 열일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진짜 설거지 걱정 없이 역시 벌써 한 바탕 돌아가고 있어. 이거 준비하는 거 같은 거 너무 좋아. 역시 세기머신이 짱이야. 그렇게 생각해 우리 크림이도? 세기머신이. 진짜 맛있다. 진짜 쫀득쫀득해. 확실히 제주돼지는 껍데기가 달라. 짱이야. 너무 맛있어. 미나리를 또 주문해야 하잖아. 삼겹살. 와우. 미나리. 미나리는 많이 올려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숨이 깊잖아. 아 후라이팬이 너무 딱다 오늘. 그치. 한번 컸으면 좋겠어.
언니가 아까 크림이랑 설탕 나갔을 때 볶음밥 꼭 먹어야 된다면서 편의점에서 전주비빔을 찾았어요. 나는 언니가 왜 찾나 했어. 전주비빔 언니 안 먹잖아. 매운 거 원래 안 먹지. 이거 먹고 나면 정말 딱 고급지게 그만 날 것 같아. 확실히 언니 삼겹살에서 기름지고 쫀득쫀득하니까 파절이랑 이게 더 맛있다. 콩나물이. 근데 미나리는 무슨 맛을 먹는 거야? 무슨 맛을 먹는 거겠어? 향긋한 맛. 두 번째는 청도 미나리. 거기다가 통마늘에 표고까지 같이 굽고 있어요. 완전 맛있겠다. 버섯은 익었을 것 같아요. 향이 난다. 향이 나? 표고보다 향이 나 갑자기. 아니 갑자기 표고가 엄청 먹고 싶더라고요. 원래 보통 삼겹살에는 새송이를 많이 먹는데. 언니 기름장에 찍어 먹으니까 예술이야. 기름장. 한번 미나리에다가 먹어볼까요? 고기 넣고 삼겹살 기름에 잘 이렇게. 미나리 향 진짜 진하네. 그냥 무슨 맛이야? 미나리 대박이야. 진짜 연해요. 엄청 연하고 향이 너무 좋아요. 처음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좀. 아 이제 슬슬 배가 찼어 나는. 굉장히 지쳐 보이는데요? 이제 빨리 볶음밥을 먹고 싶어. 알았어. 한 판만 더 굽게 해줄게. 해줄래? 어? 알았어. 넣고요. 가리나리 미나리 좀 넣고요. 맛있고 익으면 생각보다 한줌이 돼가지고 듬뿍 얹어주세요. 미나리만 아니 아닌데? 언니가 또 좋아하는 것도 얹어줘야지. 어 근데 이거 좀 파 좀 남겨놔야지. 언니 이만큼 넣을 거야? 네. 볶음밥에? 그러면 콩나물 얹자. 와우. 원래 배고플 때 막 와 먹으면 금방 배탈 난 거 알지? 원래 내 양만큼 못 먹고. 이게 잘 못 먹네. 배가 불러. 고기를 그냥 쌓아요. 계속. 아, 미쳤어. 너무 맛있어. 이 정도면 되잖아. 아우, 너무 맛있어. 언니 꼭 먹방 보는 것처럼 날 이러고 있어. 먹다가 이렇게 찾아볼 일이야. 되게 잘 어울리네요. 진짜 맛있다. 근데 나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발이 되게 미끈미끈한데
이상하다. 언니 앞에 안 보이는데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겠지? 응. 이럴 리가 없어. 왜냐면 발바닥은 지금 식탁 밑은 어떻게 기름이 새지도 않았는데. 어? 이게 약간 이 콩나물 익힌 거는 또 맛이 달랐죠. 좀 더 씹는 맛이 있어. 내가 보니까 언니 숙제를 못 먹는 것 같아. 그치? 어. 눈치만 하면 눈이 여기서 안 될 것 같아. 그 와중에 잉크림 삼겹살 에디션 뿌렸는데 냄새 엄청나? 응. 귀여워. 근데 신기한 게 삼겹살 냄새가 진짜 강하잖아요. 근데 크림이 꼬순대가 훨씬 강해. 그래서 금방 이기잖아 또. 한 잔 재워야 돼. 그러고 나면 꼬순대가 나와서 이 삼겹살 냄새가 쏙 빠진다니까. 진짜 신기해. 전 잘 모르고 요리할 때 공기청정기 꺼내놓으면 좋을 줄 알고. 왜냐면 청청이 되잖아. 근데 냄새가 답해가지고 완전 고생했잖아. 하필 우리 잘 먹지도 않는 생선 구울 때 또 그 명절에 내놔가지고 조기 굽는다. 그러니까 그 조기 냄새가 그때 한 10마리 넘게 구웠을걸? 그 냄새가 아직까지도 약간 은은하게 남아있어.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그럼 지금 약간 고민 중이야. 필터 한번 갈아야 되나? 응. 엄마가 제발 막. 엄마가 너무 너무 괴로워해. 넣고 잘게 잘라. 한 입에 딱 넣기 좋을 정도로. 어, 벌써 맛있겠다.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소리가. 이게 무슨 소고기 고추장 무슨 볶음밥인가? 김은 빼야지. 김 빼는 거야? 어, 마지막에 풀어서 넣어야지. 아하. 그리고 이게 전주 비빔. 좀 잘 볶아. 완전 맛있어! 내가 먹은 볶음밥 중에 1등이야! 지금 우리 맨날 이렇게 먹자. 이게 질리네. 와, 언니 진짜 쩐다. 우와, 진짜 짱이야. 너무 맛있게. 와, 내가 30년간 이걸 모르고 살았다니. 레전드야. 진짜. 진짜 맛있지? 응. 깜짝 놀랐어, 나 지금. 아,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 미나리가를. 그리고 모든 걸 다 추천해. 이 하나를 뽑을 수가 없고. 진짜 이 루트를 추천합니다. 힐링 루트야. 근데 나 전주비빔이 맛있다고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 응.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어? 그러니까. 두 입은 상추에 싸먹을 거야. 너무 맛있겠지? 거기다 고기 얹어줍니다.
삼겹살 먹고 뭔가 달달한 게 끌려서 이 허쉬 콘을 하나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눅눅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부족해서 짜잔! 홈플러스에서 산 콜드브루 티라미수를 하나 꺼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 맛있어. 지금 좀 전에 배송 와서 약간 미지근한데 차갑게 먹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 언니도 먹어. 냉장고에 있어. 완전 맛있어요. 아, 좀만 더 차가웠으면 진짜 맛있었겠다. 티라미수 항상 먹고 나면 입지가 껌해져요. 몇 마리 먹은 거야? 라스트 한 입입니다. 이거. 그림씨. 누나랑 나오니까 좋아요? 오야 오야 오야. 그림아, 궁금한 게 많아? 어? 아구 잘생겼네. 가자. 그림아, 나오니까 좋아요? 우리 애기 나오니까 좋아? 어구 어구 좋아. 누나도 좋아. 귀염둥이. 오늘 야식은 힘들게 사온 시장표 떡볶이입니다. 여기다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시죠. 이 어묵, 반창육 어묵, 그리고 김밥. 음료수는 짜잔, 써머스비 같이 먹을 거예요. 약간 이런 시장표 떡볶이가 뭔가 먹고 싶었어요. 이 쌀떡 뭔지 알지? 근데 여기 과연 맛있을까? 처음 사보는 곳인데. 쫀득쫀득해. 안 매워? 아니 지금 거의 끝물 시간이라서 너무 불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원래 끝물에 가면 양념 쏙 빼였잖아. 완전 맛있어. 진짜 쫀득쫀득해. 이어폰이 진짜 오랜만이야. 반찬용 어묵. 반찬용 핫바지. 완전 맛있어. 너무 멀티한데 맛있나봐. 김밥도 언니 완전 옛날 스타일이야. 오이도 들어있어. 아 진짜? 어. 김밥 근데 맛있어 보이더라. 응. 언니 거 있어. 먹고 먹어. 흐르기 아주 꽉 차 보이던데. 아니 1500원 치고 너무 훌륭한데 언니? 어? 우리 여기 고기 아니야? 옛날에 할머니 산속할 때 맨날 사왔던 데 아닌가? 그런 거? 왜 이거밖에 안 사왔을까? 그냥 너무 힘들어. 김밥을 한 5줄 사올걸. 내 거 반줄 줄게. 나 아직도 배불러.
오늘 저녁은 제가 완전 맛있게 먹었던 버거집에서 드디어 주문을 했습니다. 플라잉볼 계란 공장에서 주문을 했고요. 햄버거는 세 종류. 그리고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파스타하고 목살 필라프까지. 와 진짜 푸짐하다. 너무 맛있겠어요. 미치겠다 진짜. 여기다가 짜잔! 불금이니까 블랑 같이 먹을 거예요. 먼저 맥주를. 나 지금 너무 설레 언니. 미치겠어 완전. 요게 클래식이거든요. 클래식 버거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기. 너무 맛있다. 내가 먹은 버거 중 1등이야. 육즙 대박이에요 진짜 언니. 여기 진짜 1등이야. 너무 맛있어. 아니 빵도 진짜 맛있어요. 빵이 진짜 짱이지 않아 언니? 여기서 고무시나? 왜냐면 이런 빵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빵을. 너무 부드러워. 너무 맛있어. 하나도 지금 뭐 퍽퍽하지 않아요. 솔직히 음료가 필요가 없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나는 솔직히 내가 이사 간다고 해도 여기 가끔 생각나서 올 것 같아. 매장이 있더라고요. 맞아. 배달만 되는 게 아니야. 정확한 명을 알려드릴게요. 시그니처 번입니다. 요거는 5,500원. 처음에 건 말도 안 했어 먹는. 아니 가격도 저렴하다. 수제 버거 치고 너무 저렴한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저렴한 편이고 클래식 버거는 8,500원이에요. 근데 그래도 솔직히 먹을만해. 난 수제 버거 중에 1등이야. 진짜 맛있어. 아니. 요건 그냥 모든 버거 중에 1등이야. 그래 나 모든 버거야 나도. 요거 시그니처 번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안에 고기는 없는데 계란 약간 스크럼블 에그처럼 그런 두툼한 거랑 햄, 뭐 채소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소스가 약간 매콤 마요 그런 계열이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와, 그리고 계란이 진짜 부드러워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이거를 한 번도 안 먹어서 이사도 어떻게 한 번만 먹고 안 먹냐고. 저는 너무 과하게. 근데 제가 또 그 공지를 나중에 보고 내 리뷰 막 달았잖아. 근데 응원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사장님 이 정도 마시면 어디 가시든 돈줄이 제대로 나실 거라고. 고소함이 더 잘 느껴져요. 빵이 진짜 맛있어. 그치? 미쳤지? 너무 부드러워. 이거는 100% 만드는 빵이야. 진짜 그런 것 같아. 이거 어디서 떼온 맛이 아니야. 너무 맛있어. 이거 내 니즈에 딱 맞는 게 나는 그 의미 없는 참깨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없고 그냥 부드러워서 좋은 것 같아. 심지어 감튀도 맛있어요. 그치? 나도 그 생각했는데 적당히 짭짤하면서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약간 이런 두꺼운 감튀가 간 맞추기 쉽지 않거든? 맞아. 너무 맛있어. 케첩이 없어도 맛있지? 지금 케첩 없잖아요. 이 정도면 요리 천재. 장난 아니야. 나 빨리 버거 하나 더 달려야 시간에. 와. 요거는 미쳤다. 새우 에그 번이거든요? 이거는 안에 그 스크럼블 에그 같은 거랑 그 새우가 들어있어요. 새우가 근데 이게 그냥 가른 새우 이런 게 아니라요. 보이세요? 진짜 크거든요? 요게 지금 가득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 완전 통새우가.
매콤한 편인데 제가 먹을 수 있는 정도면 다 드실 수 있어요. 목살 볶음밥. 아, 언니 맛있겠다. 아는 맛이라서 걔를 그때 먹어봐서. 너무 맛있어요. 양식 쪽으로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오히려 고기 구워서 파는 전문점보다 여기 구워서 맛있지 않아? 야들야들하고 이 소스가 착 배어있는 게 너무 맛있어. 이 약간 데리야끼 소스라고 해야 되나? 나 진짜 충격적인 경험을 한 게 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 그 순간에 모든 게 기억이 나는 그런 경험을 그때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있었는지 기억나고 기억나 그때 노는 언니 욕조 선수 편을 봤잖아. 그래서 이게 먹고 싶으면 그걸 봤던 그 순간이 가장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오감이 막 살아있던 거지. 새우크림 파스타거든요? 진짜 맛있어. 아, 근데 사진 찍었어, 이상아. 아, 리뷰 써야 되는데? 오늘도. 오늘도 언니 빈 것만 해서 올려야겠다. 아쉬운 거 곱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번에는 로제 먹었는데 로제도 맛있더라고요. 열심히 일하자. 이런 거 사 먹어야지.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남거든요? 맛있지, 그래도. 저번에는 제가 처음 먹어보느라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막 퍼먹느라고 안 남았는데 오늘 일부 남겼어. 쓱쓱쓱 해가지고.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근데 이런 집이 무서운 게 어느 날 이 사장님이 갑자기 마음 변해서 한식집을 바꿔도 그것도 존맛인 거 알지? 애초에 손재주가 좋은 이런 요리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맛있다니까. 김치찌개가 갑자기 메뉴에 추가돼도 맛있을걸? 그치? 아 근데 뭔가 맛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분명히 좋겠다. 뭐든지 맛있을 것 같아. 사장님이 손맛이 예사롭지가 않아. 소스를 얼마나 긁는 거야. 어우 너무 맛있어. 우리 스프 레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버거 안에서 넣을 생각 하셨다. 너무 맛있어. 스프 레버가 되게 촉촉하고 풀리고 싶은데 저희 스프가 아니었어. 굳이 꼽자면 그 내가 먹은 거 클래식 버거가 1등이고 2등은 이제 이거 볶음밥 필라프인가? 이게 2등이야. 저도 클래식이 1등. 그 2등은 저는 파스타. 아니 요즘에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레시피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파스타는 저는 약간 집에서 해먹는 게 짤지. 내가 새우도 이만큼 넣고 막 이랬는데 여기 거 먹어보고는 좀 약간 차원이 달랐어. 아 나는 이만 못 내겠다. 쫀쫀해. 맞아. 쫀쫀해서 면에 착 붙어있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재료도 엄청 푸짐하지? 맛있지? 양도. 양도 많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 배달 시키는 게 낫겠다. 먹고 산책을 갔다 와서 씻고 누워서 맛있는 뉴스 보면 그것이 완벽한 금요일. 맞아.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낸 그런 보상이랄까? 정말 우리만의 완벽한 그 딱 루틴이야. 어. 아 진짜 이러면 맨날 금요일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행복해.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크림아 어디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 아저씨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크림아 여기서 간식 먹고 갈 거야? 어?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갈 거야? 고구마 여기서 먹고 갈 거예요? 맛있나 봐. 어우, 야, 누나. 크림아, 맛있어? 말이라고. 기다려, 기다려. 먹어, 먹어, 먹어. 튀어 나오겠는데? 장난 아니지. 엄청 맛있나 봐. 맨날 먹어도 그렇게 맛있어, 크림아? 이제 끝이다. 마지막이야. 코, 코. 코 한 번만. 여기 코 한 번만. 아니, 여기 코 한 번만. 코. 코 한 번만. 아, 싫대. 그럼 그만 얼굴. 그렇지. 내킬 때만 시켜. 크림아, 손 어딨어, 손? 그렇지. 오, 잘했네. 크림아, 여기 부스러기, 부스러기. 천재, 천재. 마지막 하나, 여기 부스러기, 여기 쬐끔한 거 보이지? 기다려. 코! 오! 오!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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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오,